안녕하세요, 신스타일입니다. 제 채널 댓글들을 보다 보면 손톱이나 큐티클을 뜯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젤레일을 많이 해서 손톱이 종이장 같아졌다, 그래서 이런 손톱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저는 젤을 잘 못하는데 물어뜯는 손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이런 댓글들도 많아 보이는데, 오늘은 그런 손톱이나 큐티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손님분들께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은 보습제를 자주자주 바르세요인데, 이게 사실 말은 엄청 쉽잖아요. 근데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습제의 물량 공세예요. 내가 손톱 영양제나 큐티클 오일이 한 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방에 넣어놨어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톱이나 큐티클이 너무 거슬려서 막 뜯고 싶어져. 그럼 가방에서 찾아서 꺼내서 바르고 다시 집어넣고. 근데 또 이거를 회사에서 바르고 안 챙기면 밖에 나갔을 때나 집에서 바르고 싶을 때, 가방에 없네? 이러면 또 충동적으로 손톱을 뜯거나 큐티클을 뜯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고객님들한테 회사에 하나, 집에 하나, 가방에 하나, 겨울에는 자주 입는 외투 주머니에 하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 군데에 보습제를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거슬릴 때 바로 바를 수 있도록. 눈앞에 있어야 한번 바르던 것도 세네 번 바르게 되고, 뜯고 싶은 충동이 일면 일단 바르게 되고, 또 바르다 보면 뜯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뜯어도 더 조금 뜯게 되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모니터 아래에 하나 놔두시고, 왜냐면 여기가 제일 눈에 잘 띄거든요. 이렇게 눈앞에 꺼내져 있으면 일하다가 이거 하나 바르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세팅할 때 노트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바르고 싶어지고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자꾸 보이는 게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갈때 들고 다니는 파우치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집에서는 세면대 앞에 두고 손 씻고 바로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손 씻고 방에 가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다시 바르기까지 이게 귀찮아서 또안 바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동선, 자주 사용하는 가방에 크림을 넣어놓으면 이걸 찾느라 혹은 가지러 가느라 귀찮지 않아져서 보습을 자주 하게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코스놀이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 손톱 영양제는 고농축 단백질인 실크 추출물이 손톱과 피부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손실된 단백질은 채워주고 손상된 손톱과 큐티클은 윤기나게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석유에서 추출되는 바세린을 대체한 에코 고보습 원료 세라바인을 사용해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보습막을 형성하고 수분 증발을 차단해주고 촉촉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큐티클 엄청 깨끗해 보이죠? 케어 안 하고 이게 크림만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크림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네요? 누가 보면 케어한 줄 알겠어. 2021년 화해 네일케어 부분 1위, 2021년 화해 하반기 베스트 신제품 네일케어 부분 1위를 했다고 하니까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손발톱 인체 적용 시험 설문에서도 손발톱 큐티클 거칠기 개선과 손발톱 윤기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100%라고 하니까 더 믿고 쓸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저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한 달간 사용을 해봤어요. 코스놀이 네일 크림은 유튜브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알게 된 제품이지만 제가 직접 한 달간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진짜 솔직한 후기고, 제품 회사에서는 저에게 어떤 콘티나 대본을 주지 않았음을 미리 밝힐게요. 지금 보시는 손톱은 젤을 갓 제거한 제 손인데, 지금 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놨는데, 큐티클도 그렇고, 굳은살도 그렇고, 손톱 표면도 그렇고, 지금 엉망진창이죠. 일단 제 손톱과 큐티클 모두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손톱 끝 껍질이 자주 벗겨지고 큐티클도 되게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영상을 촬영하면서 코스놀이 네일 크림을 자주 꾸준히 발랐더니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손톱 손상이 심한 저희 고객님한테도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손톱 표면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였죠. 고객님께 코스놀이 네일 크림을 선물로 드리고 하루에 5번 이상 열심히 잘 발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 후에 손톱 표면이 되게 많이 매끄러워졌고, 3주가 지났더니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걸 확인을 했어요.
언니 이거 손톱이 아니면 그냥 그거 손톱이야 손톱 손톱이야? 손톱이요 아. 지금 여기까지 다 손톱인 거야 아. 저는 고객님의 손톱 변화가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스놀이 네일크림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드려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결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답니다 제가 항상 젤 네일로 손톱을 복원시켜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직업상 또는 다양한 이유로 젤 네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귀찮아하지 않고 습관처럼 자주자주 꾸준히 관리하시면 손톱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손톱 고민이 꼭 사라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나 좋은 제품 꾸준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고민 없이 예쁜 손톱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